자, 이번에는요, 더 비교급입니다. 더 비교급.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보통 더 비교급. 한번더 쓰죠. 요렇게 된 놈들에 대한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고 있는 해석법은 얘 어떻게 해석하죠? 해석은? 뭐뭐? 하면 할수록. 그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더 뭐뭐 한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해석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별거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제 더 비교급을 쓰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 보통을 쓰냐면요. 사실은 여기에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냐면은, 봐봐. as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원래는 이 구문이었다고 치시면 돼요. 근데, as라는 게 사실은 부사절 as가 뜻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뜻이 많은데, 굉장히 많아. 주어가 동사 하듯이, 주어가 동사 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 하면서, 주어가 동사 할 때, 뭐 주어가 동사 함으로써, 굉장히 많단 말이야, 뜻이. 그 중에 하나 무슨 뜻이 있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주어가 동사 함에 따라 이러한 뜻이 있어요, as에. 그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함에 따라 주어는 동사한다라는 의미야. 그지? 근데 여기서 뭐가 됐냐면은 여기에 비교급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여기에도 비교급이 들어가게 된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더 어떻게 함에 따라서 얘는 더 어떻게 한다 이런 문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놈이랑 똑같아진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놈과 요놈은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됐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급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교급은 대부분 뭘 알고 있어요? 모어나 레스가 붙거나, 그지? 아니면은 ER이 붙거나 요런 놈들을 보통 비교급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놈들은 어디에 붙어요? 동사에 붙어? 형용사에 붙어? 명사? 응? 이 일이 형용사나 부사에 붙어요. 그래갖고 형용사랑 부사랑 같이 붙어가지고 비교급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그지? 뭐 데스크 이런 건 없어. 그지? 뭐 데스크는 없어. 근데 물론 그럴 순 있어. many desks 가능해. 많은 책상들. 근데 더 많은 책상들은 가능하지. 그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many가 뭐가 된 거지? 데스크를 붙여갖고 된건 아니야.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형용사나 부사를 more나 less나 er 같은 거를 붙임으로써 비교급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됐죠?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봐봐.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자, 주어랑 왜 이래?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그죠? 그지? 주어랑 동사가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알파가 들어갈 텐데, 뭔가 블라블라블라가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기 하필이면은 이제 형용사가 딱 나와. 그지? 그래서 이제 보어가 딱 됐어.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형용사를 예를 들면은 어떤 걸로 가냐면은 나이스라고 한번 갑시다. 나이스. 그지? 그럼 얘가 이제 뭐 나이스야? 나이서야?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나이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문장을 좀 바꿔볼까? 자. He is nice에서 he is nicer가 됐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s가 붙은 거야. as가 붙으면은 당연히 문장 처음이 아니니까 요 놈은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해석해서 뭐뭐 함에 따라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야? 그가
나이서의 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지? 그가 나이서의 짐에 따라서. 근데 얘를 지금 이제 더비교급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요놈을 없애고, 그지? 요놈을 없애고, 그 다음에 요놈 자체에다가 요놈 자체를 끌어오는 거야. 자, 끌어와요. 끌어오는데 더비교급이니까 여기다가 정관사 더를 붙여갖고 더 나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요더 비교급 다음에 나오는 이 절은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지. 왜? 보호가 없잖아. 보호가 빠져나갔잖아. 이해돼? 여기가 만약에 형용사라면, 다시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할게요. 자, 만약에 비교해주는 놈은 형용사를 가지고 끄집어 왔잖아. 그지? 형용사를 가지고 끄집어 왔으면은 여기는 뭐가 된다는 거야? 미완성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것도 가능하겠지.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 He works. He works well.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번에는 남녀 평등을 위하여 she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그녀는요 일을 잘해요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얘 비교해주고 싶어. 좀 이렇게 비교급으로 넣고 싶어. 그러면 얘는 지금 형용사니 부사니? 얘 있어도 말 돼, 안 돼? 되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부사야. 그지? 그럼 얘를 비교급으로 넣어가지고, 이건 얘 비교급 하면 어떻게 돼? Where이? Where러가 돼요? 뭐 Where이 되나? 뭐가 돼? 배러가 되겠죠. 예. 이런 거 막히지 마세요. 나 이런 거 막히면은 나 약간 좌절해. 이런 거 막히지 마, 진짜. 자, 이게 배러 되죠. 그리고 요놈을 가지고 일로 끌고 오지. 그지? 일로 끌고 오면서 이제 정관사 더가 붙어서 어떻게 돼? The better.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놈의 요 배러가 이 배러의 출신 성분. 여기서의 나이서의 출신 성분이 형용사였잖아. 얘는 출신 성분이 뭐야? 얘는 지금 부사가 끌고 나온 거지. 그럼 부사가 끌고 나왔으면 여기 나오는 거는 완성일까, 미완성일까? 당연히 완성이겠지. 이해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요 정도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됩니다. 문법 포인트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뺄때 얘가 형용사가 오는지 부사가 오는지,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에 따라서 여기가 완성이 오는지 미완성이 오는지까지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물론 중학교에서는 이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항상 그랬듯이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중학교 수준만 가르치진 않아요. 고등학교까지 가야 돼, 너희들은.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까지 가면은 이런 정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더비교급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가 더 나이스 하면 나이스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뭐 그녀 또한 나이스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그녀는 일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뭐 그녀의 페이는 더 올라간다. 뭐 이렇게 월급은 더 올라간다. 요 정도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더비교급, 더비교급까지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